정말 이상한 벌레도 처음 봤다. 저건 개미인 것 같아. 아,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둘이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게. 가만두지 않겠어. 돌돌이로 천장을 밀어버리면 얘네가 잡힐까? 얘네? 우리 얘네는 또. 우리 얘네는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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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와, 새로운. 어, 얘 지금. 네네네. 뭔 좋은데? 그럼 여기 한번 긁어도 돼요, 제가? 오! 이거 진짜. 야, 시원하다, 속이. 와, 떼주궁이다, 떼주궁. 예예. 미쳤나봐, 넌 천재야. 마지막 밤일 텐데. 어느새 우리 거의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면 끓일까요? 진짜 짜파게티 먹는다고요, 언니? 이거 먹으면 되지. 누나 몇 개 드실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먹어보자. 말하기가 요리 왕들 앞에서 요리형 세 분 앞으로 말씀. 요리형 세 분 앞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야, 뭔데? 어? 아니야, 형님. 괜찮습니다. 도와줄게. 가방에서 제가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회사는 뭐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얘네들은. 아, 누가 보면 뭐 전쟁 난 줄 알았네. 덱스 괜찮아? 응. 재밌었어요, 혜지씨 오늘? 솔직히 짧았어요. 짧았어? 아니, 좀 진짜 재밌게 놀아야지 할 때쯤 끝나.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현실이야. 약간 완전 너무, 다른 세상. 완전 다른 세상. 웃겨요. 좀 만 원에 몇 마리 보고 싶어서 몇 마리? 하지 오징어. 아. 맛있어. 언니 그럼 마지막에 끝날 때 울면서 토닥 걸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다 울지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언제쯤 넘어올까? 안 저는 이제 라면을 제수자 언니. 라면 딱 무조건 제수자. 라면 김치. 라면 김치. 드디어 요리를 찾았지. 드디어. 너무 맛있다 진짜. 덱스가 만들어준 이거 있잖아. 이걸 들어야 돼. 스파게티를. 우리 막내가 만들어준 거. 오케이. 됐어.
고마워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했어. 언니 저 왔어요. 왔어?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밥하는 건 별 게 없어. 8시 반부터 밥 추리해야 돼. 내일 참치 넣고 비빔밥. 내가 챙겨야 돼. 상추 뜯어와야 되고. 응. 뜯어올래? 아니. 지금 뜯어와? 같이 갈래? 어? 갑시다. 아, 여기? 상추가 어딨어? 상추 저기 있네. 상추가 진짜 몇 장 없네. 어제 다 뜯어먹었나,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낮에? 아니, 낮에. 아침에. 다 따야 되겠는데? 그쵸. 상추도 없어. 이렇게 끊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누나. 그렇게 하면 또 못 먹잖아. 일단 어쩔 수 없다. 끊었어. 누나 상추는 이거. 아, 상추 이거 입만 뜯어요? 어, 뜯어 먹고 이거 계속 자라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상추 이렇게 송두리째 뽑는다고? 다시 못 심나? 다시 날려나? 심으면? 일단 심어 놔보자. 상추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못 싸먹고 뜯어가지고 비벼 먹어야 돼. 그냥 되겠다. 비벼 먹어야 돼, 진짜. 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 비벼 먹기. 너무 좋아. 좋아해. 다행입니다.
상표 상표 어, 여기도 옮겼구만. 공차 어머머 쟤 좀 봐 한 손으로 어머 어이 공차 백수야 이것도 하나씩 갖다 주면 안 돼? 네.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우와. 안 넣고 비빌 수 있는 거래. 어. 아, 그 안에 참기름 들어가 있죠? 어,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맛있겠다. 이제 봐라. 이렇게 했지, 밥에다가. 참치 넣었지. 그다음에 야채. 구워. 비벼. 다른 양념 필요 없어. 아, 이대로? 이미 저 자체만으로 맛있는 거네. 그러니까, 간이 다 돼 있어. 그런 거 이제 놀러 갈 때 들고 가기도 편해요. 참기름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저것만 들고 가서 그냥 밥에 비비면 끝나는 거. 거잖아요. 그냥 냄새 미쳤다. 어, 좋아. 어머, 냄새가 끝내. 냄새 무슨 일이야. 와. 맛있겠잖아. 맛있겠잖아. 진짜 예고 먹고 싶네. 예고 됐어. 맛있겠다. 궁금해. 대장이 먹어도 되나요? 네, 드시지요. 행복해요. 궁금해.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에요. 참기름 냄새 나나요? 쏠쏠쏠 참기름. 와, 간대지. 다르구나 냄새가 진짜. 그냥 밥에다가 이것만 넣은 거죠. 참치를 다 좋아하네. 진짜 반찬 없으면 만만하잖아요. 맛있다. 그것도 어떻게 언제 또 하실 생각을 하셨어? 하나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계란국 친구야? 맛있다. 혼자 살 때 제일 많이 끓여 먹은 국수야. 그지? 계란국? 제일 만만하고. 아 형님이 나랑 약간 그게 비슷한데? 먹는 양이랑 약간 취향이 좀 비슷하신가? 아 백수도 많이 먹더라고. 저 장난 아니야. 잘 먹어, 잘 먹어. 저 짜파게티 두 봉 이상, 이 봉 이상은 해줘야. 짜파게티 스타트가 삼 봉이지. 아, 어제 준면 언니 갑자기 생각났다.
배부른데 왜 이렇게 먹어? 맛있다. 근데 또 느끼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안 들어서 긁어 먹으려고. 맛있다. 아, 나 또 식사를 했네. 아. 혜진이랑 마을 구경하고 올래? 그럴까요? 응. 너 자전거 타지? 응. 자전거 두 대밖에 없는데. 응, 내 집 갔잖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언니랑 떨어질라니까 갑자기 또. 아, 왜 이래? 진짜 거려. 잠깐이야, 우리 한거 10분? 응. 한 바퀴만 돌고. 여기. 제가 뒤에 덱스 태우고 응. 갔다 오면 돼요. 응. 제가 뒤에 타고도 아니고 제가 뒤에 덱스 태우고요? 전 누나니까요. 그러면 나도 혜진이 그러면 뒤에 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응. 국물을 다 여기 넣을까, 여기? 짬처리. 짬처리. 저쪽으로 옮겨만 줘. 네. 설거지해야 돼. 신면이 혼자 너무 애쓰네요. 아니, 언니. 내가 음식 준비를 안 했거든, 그래서 설거지를. 갈까요? 다녀오세요. 나 멀리 안 나가요. 우리 저기 나가서 타자. 여기 흙바닥이라. 야, 너 뛰어. 알았지? 아, 뭘 뛰어. 또. 넌 뛰어다녀. 나 그럼 안 가. 운동해야지. 나 태워준다 해서 나 온 거잖아. 알았어, 태워줄게. 아, 야, 여기 오르막인데? 운전해줘.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운전해. 아, 야, 오르막 할 수 있어?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오르막? 먼저 출발하시면 뒤따라갈게요. 으이씨. 야, 나 할 수 있을까? 와, 여기. 어이구, 잠깐만.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와, 오르막, 오르막. 나는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전거가 너무 작아. 작아, 너한테. 됐어요, 다시 가볼게요, 나. 내려, 내려. 아, 진짜. 너 할 수 있는지 본다. 나 개 빠져가지고. 오빠가 하는 거 잘 봐, 알겠지? 아! 아! 오,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특공대 출동. 야, 잘한다. 아, 그럼. 오, 누나. 어머, 어머. 누나. 어. 핸들이 자꾸 풀려요. 왜 그러지? 이걸 이 오르막은 타고 가지 말자. 여기는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놓으셨네. 그런가 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와, 여기 너무 좋다. 보호수. 350년대 때. 진짜요? 어. 근사하다, 진짜.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안 태우니까 잘 타네. 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원해. 아, 좋다. 와. 아, 동네 너무 예쁘다.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어, 좀 뭔가 여기 되게... 이제 전통집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 되게 좋아 보여.